돌이켜보면 아무리 힘들었던 기억이라도 먼지가 켜켜이 쌓여 흐릿하지만 아름답게 남아있을 때가 있죠. 세월이 지나도 꾸준히 사랑받는 노래로 캠퍼스를 가득 채우는 시간. 여기는 LPM이 그리고 전 문혜원입니다. 아직 첫눈이 여려요. 한입 지면 한 방울 눈물이 나요. 슬픈 영화를 보면 온종일 우울해요. 꽃샘추위가 조금은 물러난 3월 넷째 주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핀 꽃은 다들 구경하셨나요? 아, 오늘 헐떡고개를 올라오는데 드문드문 꽃이 피었더라고요. 그리고 본관 앞에 있는 목련나무도 벌써 활짝 펴서 우리 경희인들의 포토존이 된 거 있죠. 아, 이제 진짜 정말로 봄이 오려는 것 같습니다. 가끔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학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벚꽃이 흩날리는 경희랜드의 개장을 준비하고 있었겠죠? 저는 그 코로나가 없던 재작년 이맘때쯤 방송국에 처음 들어왔는데요. 그땐 생방송으로 이 라디오를 교내에 송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런데 벌써 이렇게 3학년이 돼서 LPM미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신기하고 또 그때처럼 하루빨리 실시간으로 생방송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2019년 3월 24일에 뭘 하고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그동안 오늘의 첫 곡, 박보람의 세월이 가면 듣고 올게요. 표정 감출 순 없어 힘없이 뒤돌아서는 그대의 모습을 흐린 눈으로 바라만 보네 나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서로가 원한다 해도 영원할 순 없어요 저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턴 더 뮤직. 서로 다른 앞면과 뒷면을 하나로 합쳐 만든 앨범 LP. 이번 코너에선 같은 앨범 속 전혀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노래 두 곡을 소개해드립니다. 앞서 들으신 세월이 가면, 아, 우리 세대도 정말 잘 아는 노래죠. 오늘의 주인공이 MBC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에서 이 노래를 불러서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80-90년대를 주름잡은 여성 솔로 가수 양수경입니다. 양수경은 1988년 1집 떠나는 마음으로 데뷔해 대표곡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사랑은 차가운 유혹, 이별의 끝은 어디 있나요 등을 발표하며 90년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폭발적인 가창력과 카리스마 있는 이미지로 많은 인기를 얻은 가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턴더뮤직에선 양수경의 앨범 4집 아시안 드림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A면 수록곡 듣고 올까요? 사랑은 차가운 유혹. 양수경의 사랑은 차가운 유혹 듣고 오셨습니다. 라틴 계열의 뜨거운 댄스가 생각나는 곡이었는데요. 이 노래는 가수 양수경을 모르는 사람도 어디서 들어봤는데 할 정도로 유명한 곡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노래 제목이랑 후렴을 딱 듣자마자 아, 이 노래 하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양수경은 특히 사랑과 이별을 노래하는 곡이 많은데요. 그런데 똑같이 이별을 체념하는 듯한 가사여도 댄스, 발라드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보여줘서 와 정말 이분은 못하는 노래가 뭐지? 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께도 전혀 다른 분위기의 곡을 하나 들려드릴 건데요. 바로 이면 수록곡 가슴에 묻어둔 사람입니다. 이별한 사람은 잊어야 한다며 슬퍼도 소리 없이 떠나야 하냐는 가사를 담은 곡이에요. 이 곡만의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역시 간주에 나오는 일렉 기타 소리죠.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세련됐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금 흐르는 곡 양수경의 가슴에 묻어든 사람 듣고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떨리고 있어요. 언젠가 꿈결처럼 만났던 그 날도 이제는 잊은 듯이 살아가야겠지. 사랑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나를 아파했나. 따스한 그대 눈길도 눈물에 가리워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어. 하지만 세월이 흘러간 후에 그대 모습 내게 아득히 잊혀져가겠지. 소리 없이 떠나야 하나요? 뒤돌아 나도 몰래 눈물이 흐르네. 이것이 그댈 위한 내 사랑인가요? 그때 그 노래.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달이 노래. 그때 그 노래에선 누군가에겐 반갑고 누군가에겐 새로운 뮤지션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아티스트는 지난주 이적만큼 혹은 그보다 더 우리에게 친숙한 가수 노사연입니다. 노사연이 가수였단 사실을 대부분 어렴풋이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세대는 그가 노래하는 장면을 자주 접하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익히 들어본 돌고 돌아가는 길의 원곡자 그리고 만남의 원곡자가 바로 노사연이라는 거 아시나요?
예능에서 보면 반가운 그 얼굴과 목소리, 사실 1978년 MBC 대학가요제를 통해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노사연의 만남입니다. 이 곡 듣고 예능인 혹은 단지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가수 노사연의 매력에 흠뻑 빠져봐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아래 이었어.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 없지만 영원은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방금 듣고 오신 곡 만남은 1989년 발매된 곡인데요. 이외에도 노사연은 대학가요제 금상수상곡인 돌고 돌아가는 길, 님 그림자, 이 마음 다시 여기에 등 많은 히트곡을 남겼습니다. 저는 노래를 들으면서 이분이 이렇게 노래를 잘했어? 하고 놀라면 부모님께서 아무렇지 않게 그렇다고 대답해 주신 경험도 있어요. 세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연예인이라니, 뭔가 가수로도 혹은 예능인으로도 어쨌든 성공한 모습이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사연이 세대를 관통하는 가수인 이유는 또 따로 있어요. 바로 2014년에 발매된 곡 바램 때문인데요. 지난해 트로트 열풍을 일으킨 TV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 다들 아시죠? 미스터트롯의 진 임영웅이 예선에서 이 곡을 불러서 정말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담담하게 부르는 가사가 마음을 울린다는 평이 많았어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라는 가사를 시작으로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등 진짜 가사가 한 편의 시 같네요.
제가 지난주에 가사가 예술인 곡 들고 온다고 했는데 딱이죠? 그럼 이쯤에서 노사연의 발음 듣고 마지막 코너 음악 속의 편지 읽으러 가요.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음악 속의 편지. 시와 소설의 화자가 있듯 노래 역시 가사를 이끄는 사람이 있죠. 가사 속 주인공이 보내는 사연, 음악 속의 편지 시간입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을까요? 네, 오늘의 편지 바로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혜원 DJ. 저 지금 완전 떨려요. 왜냐고요? 저 오늘 고백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LPM이 듣고 있습니다. 신발도 새로 사고 머리도 신경 썼는데 거울을 보니까 너무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딱 그 애를 만나기 100m 전이에요. 저 잘할 수 있겠죠? 응원해주세요! 라고 닉네임 상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오늘처럼 날씨도 따뜻하고 봄이 되니까 또 다들 마음이 설렘설렘 하시나 봐요. 그나저나 지금까지 어쩌다 보니 편지가 다 이별 얘기였는데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러 간다는 분 사연 읽으니까 저까지 기분이 좋네요.
고백 꼭 성공하시길 바라며 이 편지의 주인공 이상우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듣고 올게요. 저기 보이는 노란 잡지 오늘은 그녀 세 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윈도에 날 비춰봐도 멀쩡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한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3월 24일 LPM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양수경, 노사연, 이상우의 노래 들려드렸는데요. LPM을 진행하면서 새롭게 알아가는 옛 노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하고도 같은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부모님과 함께 이 방송 들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곡 양수경의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들려드립니다. 지금까지 LPM이었습니다. 하구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LPM이 지금까지 제작 양채은, 기술 허지수, 그리고 함께한 전 문혜원이었습니다.